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J 체크미트입니다. 회색정원 실황 플레이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왠지 모를 데자뷰를 느끼고 있지 않으십니까? 네, 회색정원 실황 플레이라 할까 합니다. 하하,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느끼실 거예요. 회색정원 실황 플레이 이미 엔딩 봤지 않았나? 이미 실황 전부 다 끝났지 않았나? 싶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하지만 제가 이 회색정원을 다시 실황을 찍는 이유는 엔딩 해수랑 오마케룸까지 전부 다 봤는데 왜 또 뭐 찍을 게 있어서 찍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해 드리자면, 이번에 회색정원이 버전업이 되었습니다. 즉 업데이트가 되었단 말이죠. 버전 1.06에서 버전 1.07에서 7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네, 이걸로 무엇이 바뀌었느냐 하는 건 노멀 엔딩이 살짝 바뀌었다고 하고요. 또 오마케룸에 무려 무언가가 생겼다 라고 합니다. 네, 이런 말을 들으면 실황 플레이어스로는 당연히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로 가보도록 할게요. 세이브는 저번 그 회색정원 때랑 연동이 바로 된다고 하니까 다행히 이런 식으로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먼저 무엇을 볼까 하는 겁니다만, 아,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노멀 엔딩을 먼저 볼까 합니다. 여기였나? 여기네요. 네, 저번 노멀 엔딩에서는 그 에튜가 뭔가에 에튜였나? 뭐 어떤 누군가가 수수께끼의 누군가가 뭔가 중얼중얼하고 그런 떡밥을 던지는 그런 식이었습니다만, 과연 업데이트에선 어떤 식으로 되었을지 기대가 되면서 네, 하도록 할게요. 네, 하기 전에 네, 포엠이랑 싸웠을 때처럼 독을 쓸까 합니다. 아, 포엠이 때는 안 썼죠? 포엠이 때는 안 쓰고 그냥 배틀로 하자 라는 식으로 했었는데 여기서는 후딱 보고 싶으니까 독을 써주도록 합시다. HP가 바로 1이 되었죠? 좋아. 그리고 이것들을 장비들을 전부 다 벗도록 합시다. 어머 야헤랏. 뭐 좀 벗도록 할게요. 아니야. 이걸 벗어야 좀 빨리 죽겠죠? 아니 그다지 죽진 않을 아니고 그냥 바로 죽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냥 뭐 혹시 모르니까 그냥 전부 벗도록 할게요. 마카로나는 저걸 전부 다 벗어도 공격력이 그거네. 200이 안 내려가네. 역시 마카로나야. 엄청 강하지. 네, 그러면 이 상태로 노멀 엔딩 보러 가도록 할게요. 텍스트 넘기는 정도도 꽤나 빨라진 것 같은데. 여기쯤이 분명 2차전이었죠? 오케이. 아, 그러고 보니까 그 패치 이번 업데이트판에서 또 수정된 게 이블리스의 도트가 살짝 수정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수정이 되었을지 꽤나 궁금하네요. 잠깐 따라가기 힘든데. 어떤 식으로 바뀌었을까? 얼굴을 봐야죠? 그다지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배틀할 때 좀 그게 보이려나? 뭐 일단 그거 하도록 하죠. 아, 또 흑화했구만. 야래. 우리들이 흔내도록 할게요, 아저씨. 좋아. 뭐 힘낸다곤 해도 배드 엔딩을 보기 위해, 노멀 엔딩을 보기 위해 힘내는 거지만요. 좋아. 이블리스! 또다시 이렇게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HP는 거의 제로이기 때문에 그저 당하도록 할게요. 웽! 한 방에 가네. 뭐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이블리스 도트 뭔가 변했나? 변한 건가?
모르겠는데? 좋아. You lose. 되게 빨리 끝났네요. 잠깐만, 창이 살짝 위쪽에 하얀색이 보이니까 살짝 내려볼게요. 그리고 이거 살짝 올리고 됐다. 어! 변해 있다. 아니야. 이럴리가, 이럴리가 없을 텐데. 당연한 결과잖아. 아니, 야, 아. 미안해. 여기까지는 대사는 같은데 연출이 달라졌네요. 응? 여기서 또 무언가 추가되었을지. 야, 어때? 텅 비어버린 세계는 옛날이 떠올... 아, 바뀌었다! 뭐, 원래부터 형편없는 세계였지만. 하하하, 인형놀이는 재밌었어. 아니야, 뭐가 아닌데. 허무하기 짝이 없구만. 또 처음부터 만들려고? 이번엔 제대로 만들어지면 좋겠네. 하, 나는 어 어 미안해. 고독 환자가 한탄해도 아무도 그걸 알아채지 못해. 자신의 운명을 저주해도 이미 스스로를 속박하고 있다는 사실에 눈치채지 못하지. 주인이 이상형을 만들어도 그들의 위조품의 세계를 재현하여도 스스로를 연결하는 사슬을 풀지 못하는 한 그것은 그저 환상에 불과해. 그 사슬을 끊지 못하고 영원한 방랑에서 벗어나지 못해. 날개가 잃은 새가 땅을 긴다고 해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도 그들은 오로지 꿈의 부교를 달려 그렇게까지 해서 달콤한 꿈을 원한다면 내가 모든 걸 없애겠어. 운명의 언덕. 운명은 항상 변덕대기야. 그러니까 재미있는 거지. 기다려줘, 사랑스러운 그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역시 애투였구나. 저번 노멀 엔딩을 봤을 땐 여기서 좀 애매했죠. 저 말을 하고 있는 게 누구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 확실히 에튜에 대한 게 나오네요. 에튜와 크칼브가 싸우기 전에 그때쯤에 모습이 비춰지는 것 같은데.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노멀 엔딩은 회수했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할 거냐 라고 하는 거면 하는 바이면 여기서 오마케룸 들어갈 수 있나? 만화가 잔뜩 놓여있다. 요사파이어짱에 그거를 잘 보면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 세이브 파일이 아닌가? 다른 세이브 파일인가? 열면 안 돼.
분명히 제가 저번에 그거를 세이브를 해놨단 말이죠? 여기 위에? 아, 여기 있구나. 이건가? 이거다. 그래. 여기가 분명 그거였을 거예요. 엔딩을 보고 난 후에 이제 오마키룸에 들어갔다가 다시 거기서 게임을 다시 시작한 그런 데였죠? 아마 여기서 조금 더 진행을 하면 이제 그 요사파이언의 집에 갈 수 있을 테니까 거기까지 일단 넘길게요. 아, 오케이! 갑시다. 오! 무언가 생겨있네요. 저게 과연 무엇일까? 일단 세이브를 해놓죠? 들어가보도록 합시다.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저기에. 열려라 천의 문! 오! 오마키룸이 또 생겼군요. 생겼다기보단 다시 왔네요. 어서오세요, 오마키방이. 네, 다시 왔어요. 여기서 무언가가 생겼다고, 생겼다! 어떤 기억이, 잠깐만요. 이거는 뭔가 중요한 것 같으니까, 일단 다른 거 또 생긴 게 없나 좀 둘러보고, 그 다음 봅시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뭐 변함이 없는 것 같고. 아, 그러고 보니까 저번에 오마케 룸 회수할 때 이거를 안 봤단 말이죠? 이거 카드? 배틀 카드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걸 못 봤어. 이블리스 도트 추가된 거 맞나? 모르겠네. 어쨌든 오마케룸에서 세이브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같은데 세이브할 수 있게 됐나? 네, 차기작 대양과 대양 여기엔 뭐 생긴 거 있나? 없네요. 그러면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실 이거를 볼까요? 후후, 이걸 드디어 볼까? 붉은색에서 주황에서 되는 건 주황으로 되는 건 원래 있었어요. 좋아, 오마케룸에 있다는 그 무언가 보도록 하죠. 어떤 기억이 기록되어 있다. 어떤 기억일까요? 그 눈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빛과 같고 비슷하나 다른 것이었다. 뭔가 생겼다. 카드에 이블리스 카드가 두 개 있는 건 그거예요. 각성 전이랑 각성 후, 그러니까 1차전이랑 2차전 때 도트가 좀 다르거든요. 그건 원래 그랬어요. 열차? 꿈인가? 흐흐, 그때야 변함없어 보이네.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그때의 너와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역시 넌 너야. 난 아직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응, 그래. 꿈이란 건 참 재밌는 거지. 미안하군. 난 너에게... 어이쿠, 잠깐만. 난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 널 만나러 온 게 아니야. 분명 그때 깜짝 놀랐지. 하지만 그날 이후로 고독했던 내 인생은 크게 바뀌어버렸어. 정말로 행복한 나날을 지냈지. 역시 넌 말이 없구나. 미안하군.
그러니까 사과하지 말라니까. 하지만 그 아이는 역시 너랑 닮았어. 그 아이? 닮은 점이 있어. 흐흐. 너 말인가? 당연하지. 왜냐면 너의 그 칼부에? 이름을 응? 이름을 알려주지 않겠나? 아 그래 아직 말하지 않았구나. 왜냐면 그날 이후로 너랑 만날 일이 없었으니까. 처음에 뭐라고 불러야 할지 고민했어. 여러가지 생각해본 결과 너랑 연관이 있는 걸로 해볼까 싶어서. 그래서 난 그를 그렇게 부르기로 했어. 크로우. 크로우? 로우. 응 그래. 너가 까마귀랑 딱 닮아가지고. 뭐 닮긴 했죠. 마왕이니까. 그렇군. 그러고 보니 아직 네 이름은 모르는데. 내 이름은 페이지는 여기서 끝나 있다. 하, 네 이것이 바로 이번에 추가된 회색 정원의 오마키룸의 무언가입니다. 이게 무언가 하면 네 잘 모르겠어. 저는 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게 그 회색 정원의 후속작이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떡밥이 아닐까,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네 여기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회색 정원 후속작이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제작자분이 말씀하시기엔 회색 정원의 후속작을 최대한 빨리 만들고 싶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그 후속작에 관련이 되는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네 뭐 이것이 회색정원 이번에 추가된 오마케룸의 무언가였습니다. 네 이번 업데이트에서 볼만한 건 그 정도인 것 같네요. 그 외에 사람이란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뭐 딱히 달라진 건 없는 것 같네요. 네 이번 업데이트에서 추가가 된 건 노멀엔딩의 이제 연출이나 그리고 떡밥이 좀 더 더해졌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오마키룸에 있던 이거 후속작에 대한 것일지 아니면 이 회색정원의 숨겨진 스토리 같은 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것에 대한 떡밥도 이렇게 떡하니 던져놓은 게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 외에 다른 것들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네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갑자기 이런 식으로 녹화가 시작되는 거에 하나의 다른 영상이 시작되는 것에 왠지 모를 위화감을 느낀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네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업데이트판의 회색정원 실황을 찍었습니다만, 찍고 이제 그 오마케룸의 무언가도 보고 이제 노멀엔딩도 보고 그런 걸 좀 더 봤습니다만, 와 이걸로 이제 끝이구나 하고 실황을 딱 끝냈어요. 끝냈는데 이 영상을 아직 못 봤습니다. 네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이 물음표에 무언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이거를 봐야 되는데 실황에서는 이거를 안 보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므로 네 일단 이거 보도록 하죠. 이 생활은 언제까지 지속될까? 이 고통은 언제까지
지속될까? 이 세계는 언제까지 지속될까? 그 아이는 항상 적극적이지만 난 그렇지 못해. 나는 행복해질 수 없어. 그저 끝나기만을 바랬어. 이런 생활도, 고통도, 세계도, 모든 게 전부. 저 사람은 대체 누구지? 어느 날부터 내 꿈속에 나타나기 시작했어. 밤처럼 어둡고 끌어당기는 듯한 눈. 보는 것만으로도 무서워져. 당신은...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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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 아이를 속이고 있었어. 정말 미안해. 이제와서 더 돌아갈 순 없어. 나는 배신자. 분명 그 아이는 슬퍼하겠지? 난 바보야. 이제... 하지만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내가 당신처럼 강했다면,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빛을 잃지 않고 살아갔다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지도 몰라. 세계는 지금쯤 바뀌어 있는 걸까? 그런 나를 봐주고 있는 걸까? 고통도 사라져 있던 걸까? 아니, 틀려. 내가 저주받은 운명을 바꿀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어. 미안해. 난 당신처럼 강해질 수 없어. 미안해. 잘 있어. 네. 이상입니다. 네. 이 정도가 아닐까 싶네요. 다른 추가가 된 건. 이거 말고 다른 추가가 된 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뭐 그때는 그때 또 녹화를 해서 또 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럼 이 영상은 여기서 일단 끝내겠습니다. 3분 정도밖에 안 되는 영상입니다만, 이 영상이 끝나면 본편으로 다시 그 이 영상을 눈치를 채지 못했던 나에게로 그때로 이 영상을 눈치채지 못했던 실황을 찍었을 때로 돌아갈 거예요. 네, 그럼 그런 거로 살짝 떠나는 본편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마크룸에서 세이브할 수 있게 변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세이브는 못하는 건가? 네, 그러면 이걸로 업데이트까지, 업데이트판까지 전부 다 즐기기 완료했습니다. 네, 그럼 이걸로 회색정원 업데이트판 실황플레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라고 해도 그렇게 추가된 건 없기 때문에 아마 뭐 그러네요. 파트는 그렇게 짧을 것 같진 않아요.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로 회색정원 후속작을 기대해보면서 회색정원 버전 1.07 실황플레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했고요. 다음 실황플레이에서 뵙시다!